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 정말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료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언제고 한번 오겠지 했는데 젬스톤 코리아에서 M.2, NVMe, SSD 하드를 리뷰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할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뜻하이 M.2 NVMe SSD 하드입니다. 보내주신 건 지금 1테라짜리 하드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YMTC사라고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 사의 SSD 브랜드인데 중국의 그 삼두마차 메모리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뜻하이 SSD 하드의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기는 3500MB/s, 쓰기는 2900MB/s, 그 다음 랜드프레시가 TLC고요. 그 다음에 TBW는 640TBW, 그 다음에 AS기간, 가장 중요하죠. 구매하고 AS기간이 5년까지 AS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뜻하이 하드를 한번 개봉해볼게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작고 심플합니다. 보시면 1테라라고 적혀있죠.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노트북에다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드를 꽂아볼게요. 하드 꽂는 건 대각선으로 한 45도 각도로 밀어 주시고 그대로 내려 주시면 돼요. 내려 주시고 나사를 고정해 주십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해서 윈도우를 재설치하고 한번 윈도우 부팅 속도, 윈도우 진입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구동해 볼게요. SSD 하드의 가장 중요한 게 속도겠죠. 부팅 속도 측정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뜻하이 하드 부팅 속도를 체크해 볼게요. 9초 정도 나왔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여기 HP 노트북에 있는 라이트온 NVMe SSD 하드인데요. 부팅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11초 정도 걸렸고요. 확실히 속도가 빠르긴 빠릅니다. 원래 있던 HP 라이트온 SSD 하드보다는 속도가 2초 정도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이용해서 뜻하이 하드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얘보다 속도 차이가 3배 이상 나요. 똑같은 NVMe 하드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뜻하이 NVMe 하드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가성비로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게임 돌리시거나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뜻하이 하드 NVMe SSD 하드 리뷰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